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강원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체감기온 영하 2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철원 인남 영하 22도, 홍천 서석 영하 19도까지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인 가운데 영서 지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에서 1도에 머물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한파특보가 이어져 강원 내륙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철원군 갈마읍 강포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단독주택 100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명 나온 가운데 오미크론 의심 사례도 한 건 추가됐습니다. 오늘 원주에서는 오미크론 지표 환자의 가족 한 명이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도내 오미크론 확진 사례는 16건, 의심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에서는 가족과 지인 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원주에서 23명, 속초에서 7명, 동해에서 6명 나오는 등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2,147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강원도민 전체 기준으로 2차 접종은 83%가 넘었지만 3차 접종은 34%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이 80%, 60세 이상 75세 미만이 64%로 높은 반면 50대 28%, 18세 이상 50세 미만은 18%로 저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2%로 가장 높고 10대 18%, 50대 13%, 9세 미만 12% 순으로 높았습니다. 강원도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통계 잠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021만 원으로 전년보다 103만 원가량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지역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에는 전국 15위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효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교무행정사 200여 명이 오늘 낮 1시에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교무행정사 파업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교무행정사들은 교무행정사가 교육부서에서 요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본급 인상, 직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교무행정사 가운데 36%가량인 487명으로 강원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업무정상화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직원 간 업무 분담을 통해 교무행정사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늘 오후 2시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찾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회공헌 성금 3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도내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과 연탄 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으로 이번 성금을 포함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의 누적 기부금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랜드 이삼골 대표이사는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연차평가에서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은 단기 평가 대상인 전국 지자체 7곳 중 1위에 올라 본 사업비 8억 원과 인센티브 1억 원 등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은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공간과 장비, 프로그램, 인적 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강원 투니페스타, 시제품 제작 지원, 콘텐츠 창작 공모전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개선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모집을 내년 초부터 실시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 근로자와 기업이 15만 원씩, 지자체가 20만 원 등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3천만 원의 적립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1,798명이 가입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878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 가입자 신청은 1월 3일부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별 추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는 차단 방역을 위해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와 축산 차량 소독 필증 확인, 농기계 외부 보관 등 9가지 추가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용 합판과 파레트 소독, 오리 농장은 왕겨 살포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